안녕하십니까?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사동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교회는 1901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언도우두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은 유성칠 장로와 강성애, 이의근, 이상문 등 8명이 유성칠 장로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성칠 장로는 1912년 4월 14일에 신사동 교회 제1대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유성칠 장로는 보부상이었습니다. 통학혁명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된 그는 한남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별장에 숨어 지내는 동안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신사동 교회가 설립된 신사동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신촌리였습니다.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신사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5년 강남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동교회 제2대 장로가 된 이상문 영수는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예배당과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할 때 토지를 헌납했습니다. 이상문 장로는 16세인 1900년 4월에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사동에 사는 전주이시 문중 가운데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그에게 문중에서는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상문 장로는 6.25 전쟁 중에 신사리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마을 전체가 불에 탈 때 목숨을 걸고 예배당과 사택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그는 불을 끄다가 입은 화상으로 인해 몇 달 후에 별세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상문 장로는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장남 이범룡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사동 교회에서는 1934년 12월 문맹 퇴치를 위해 야학을 개설하였습니다. 1947년 12월에는 농촌 복음 농민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신사동 교회는 1937년에 일제가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교인들이 일본어를 알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5년 11월 23일에는 이만수의 장로가 기증한 토지 400평 위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1988년 6월 26일에는 교회 창립 87주년 기념으로 종각을 건립하고 봉헌했습니다. 신사동 교회는 설립 이후 잠실교회 등 4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오늘은 신사동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